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바울의 고백인데요. 같이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21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려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이 바울의 오늘 고백입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에 완전히 승리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참된 인생의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자기 인생의 푯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러나 지금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것. 그게 바울의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았냐? 굉장한 도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는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잡힌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걸 위해서 자기 모든 삶을 드린 게 바울이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답을 가지고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오늘도 처절하기보다는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 답을 갖고 있는 오늘 바울의 고백이고 이 축복이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우리가 모세 기업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은 거죠. 그리고 그걸 이룰 현장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도 완전히 신앙생활 승리했잖아요. 뭐냐면 그때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어렵다 하고 그 순간에 답을 찾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겁니다. 모세가 분명한 자기 인생의 방향을 향해서 도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시간에 답을 찾고 누리고 보니까 보였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인생도 그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누린 것도 최고 행복의 시간이었지만 지금 이 시간 내가
죽는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순간이다 싶지만 남은 마지막 사명이 내게 있구나. 굉장히 아마 누렸을 거예요. 모든 것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앙생활입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이걸 누릴 수 있겠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어렵다고 얘기하고 힘든 사람도 또 있어요. 그리고 질병 속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있고, 질병은 또 그렇다 친데 이게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으면 이게 굉장히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신앙생활에 완전한 승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강단에서도 확인했고, 어제 사무엘을 통해서도 확인했고,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본론에서 볼 건데, 그러면 먼저 어떻게 이것을 누렸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수 있고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번 한달 이렇게 해라. 그게 뭐죠? 기도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시작하죠? 기도. 그걸로 시작. 바울이 아마 가장 누린 축복이 아마 기도의 축복일 겁니다. 그거는 단순히 어제도 얘기했지만 보좌의 축복, 안 보이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실제로 형상도 회복되고 굉장한 능력도 회복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말로 이렇게 한번 집중해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새로운 이 도전들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이야 뭐 새벽에 딱 시작하고 가잖아요. 천천히 숨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묵상해야 되냐? 그럼 복음 편지 있잖아요. 그 성경 구절을 쭉 적어 놓으시고. 이번 주에 우리 대학부는 그거 다 기록 메모하고 전달하고 아침에 이렇게 보고 애들이 움직이는 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녹음 딱 해가지고 틀어놓고 쭉 들으면서 천천히 숨 쉬고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깊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거기에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하면 살아야 될지 다 거기서 답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꼭그 시간들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한 주만 해봐라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이면 제일 좋은데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각자 찾아서 뭐 오늘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야 이 시간들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침에 일을 딱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 학교 딱 가서 공부하기 전까지 양치질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뭐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저는 우리 태영아부는 보니까 주일 강단 말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일 강단 말씀 쭉 정리하고 언약 딱 잡았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나왔던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필사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놔두지 말고 아침에 그걸 가지고 천천히 전부 다 깊이 그렇게 누리시고 낮에는 모든 일 사람 놓고 그냥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것을 알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 저 사람이 좀 나하고 안 맞다 싶지만 아,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그런 것도 보여집니다. 어쩌면서 우리 렘넌트들 가장 상처 입은 게 부모님이더라고요. 사실은 제대로 키우려니까 그러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옆에 뭐 친구들이야 한번 그냥 놀자 하니까 좋은 말만 하는 거지. 사실 부모님이 최고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여지고 아, 이게 어렵다 싶지만 거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고 그래서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하루 딱 마무리할 때는 우리 렘넌트들 훈련을 받으면 반드시 영성 일기를 적습니다. 하루를 영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메모해요. 이 영성 일기. 그러니까 오늘 감사한 걸 적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진짜 본격적으로 몰입이 될 만큼 기도 한 번. 그러니까 아침에는 많은 것들 해야 되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저녁에는 모든 것딱 내려놓고 우리 렘넌트들 지금 저녁에 한 20분 그 시간 하거든요. 그러면 복음 성구 30분 딱 하면서 깊이.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생각 놓고 딱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실제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해야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다 있는데 그걸 안 누리니까. 사실 그게 우리의 최고의 기업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걸 안 누리니까
자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정말로 이 시간들을 가져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은 시간,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는 시간. 그러면 치유되어집니다. 정말로 이게 영적인 역사도 일어나지만 중요하게는 우리 뇌, 우리 마음, 생각에 진짜 치유 일어나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또 시간이 걸린다 쳐도 삶의 리듬이 딱 잡힙니다. 기도 속에. 그게 중요한 시작이에요. 그러면 본론에는 이 리듬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모든 현장 속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모세가, 아, 그렇구나. 지금 완전히 내 사명이 이거구나. 내가 해야 될게 이거구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그두 지파처럼 잘못 생각했을 때도 다시, 아, 하나님의 것이 딱 정확하게 잡히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보입니까? 성경 전체가 보이고 내 인생 흐름 전체가 보여지면서 나의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이걸 계속 누리면 실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왜? 모든 걸 이미 가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두려움도 없어지고, 초대교회도 그랬거든요. 초대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으로 딱 내려올 때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미 자기 초대교회의 미래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모든 삶 속에 그러면 그런 답들이 하나씩 보여져요. 이건 어떤 면에서 누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성령인도 받으면 모든 시작들이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응답의 중요한 순간들도 보면 이 시간들이 꼭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도 마찬가지예요. 마게도냐의 어려움이 딱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기다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사람들 딱 오니까 기도 누리고 있었잖아요. 답도 가졌지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여기 온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도 다시 보이죠. 일도 다시 보이고. 그랬더니 거기에 삼천 제자가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초대교회는 모든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이걸 누리게 될때 모든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힘을 얻어야 되느냐? 그래야 보입니다. 우리가 초급하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동기 꽉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도 안 보여요. 초대교회는 그걸 딱 내려놓으니까 초대교회 미래가 다 보인 거예요. 시간표가 다 보이고 오늘 내가 할게딱 보였어요. 그게 이번 주 강단에 모세가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도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이런 힘을 누려야 되느냐? 보이기도 하지만 딱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게 굉장한 두 번째입니다. 왜냐? 새로운 시작해야 되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3, 6, 10일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성공, 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푯대를 향하여,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힘이 필요한 겁니다. 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니까. 우리 이미 가졌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딱 가진 걸로 끝났어요. 그리스도로 모든 거 끝내고 방향 정확하게 잡았고 지금 실제로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 어려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어려울 때딱 기도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오늘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응답을 받는 그 기다림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게 키였어요. 그게 보여지고 또 여기 어떻게 됩니까?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초대교회가 순교하고 어려움을 다 당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도전.
왜냐하면 어제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영적 싸움은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 살리는 도전을 한 거예요. 어제 북미주 산업인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선택적 집중을 해라.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누리는 것에 어떻게 해요? 크기에만 집중해라. 그거는 제한된 게 아니라 크기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선택적 집중. 정말로 교회의 어려움이 있는 것에 내가 어떻게 응답받을까? 야, 우리 램스를 보고 그런 얘기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냐?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이 되라는 거예요. 선택적 집중.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성도가 원네스 되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야당, 뭐 보수, 진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담난 사람이에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룰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매일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길을 갈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답을 얻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모든 것을 가졌던 바울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번 주 강단을 잡았던 우리 성도들의 오늘 삶일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모든 일의 최고 응답을 딱 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예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자를 세워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 있는 게 무응답입니까? 아니잖아요. 굉장한 영적인 걸 누리는 시간이잖아요. 왕궁에서 공부한 게 틀린 겁니까?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두 가지를 가지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렘트도 가끔 고민해요. 공부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공부 놔두고 뭐 이거 지금 신앙생활만 계속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전체 시간을 못 봐서 그래요. 그리고 이번 학원 보고서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흐름을 봐야 돼요. 성경 전체 흐름을 볼수 있어야 되지만 내 인생의 흐름도 그러면 거기서 딱 나옵니다. 그래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전 세계 복음화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 회복함으로 모든 것을 보고 누리고 도전하는 참된 신앙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한해 정말로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처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세 가지 집중에 모든 성도들이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다락방 운동으로부터 모든 것을 차지하는 RUTC 응답까지 세워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축복을 누리고 기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도 정말로 이 기도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앞서 세우신 단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에게 삼 제자의 축복을, 후대에게 삼 서밋의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삼 기업의 축복 속으로,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전 세계를 담당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파송되어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을 전도회 말씀 포럼 집중 훈련, 토요일 날 농인 전도학교 놓고 기도해 주시고, 뜻하지 않게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를 놓고, 또 우리 교회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